안녕하세요. 오늘 페루 도착한 상태고요. 원래 구매 계획이 없었는데 갤럭시 탭이 지금 할인 중이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갤럭시 탭을 구매를 하면은 증정했던 버즈까지 함께 왔습니다. 갤럭시 탭 S7 플러스 이번에 구매를 했고요. 잠깐 특가가 떠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하기 전에 잠시 했던 할인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다른 할인으로 바뀌어서 제가 구매한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아직 행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즈는 지금 따로 증정하지 않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제가 구매했을 땐 버즈를 함께 증정으로 해줬습니다. 버즈. 자, 깔끔하게 하려고 칼로 했는데 상처가 살짝 났어요. 역시 오픈 박스 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아이폰이나 맥북처럼 이렇게 종이로 이용해서 바로 제품을 들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약간 습지보다는 조금 두께감이 좀 있는 종이고요. 뒷면에 펜슬을 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프. 굉장히 커요. 이게 확실히 플러스라고 그런지 굉장히 큽니다. 안에 구성품 보시면은 충전하는 거. 저는 미국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미국 충전 110V가 들어가 있고요. 펜슬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삼성은 펜이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용도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삼성 로고가 있는 쪽에서 부착을 하시면 이렇게 붙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 충전선 같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구매한 거라 영어로만 되어 있어요. 이 조금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얇고 굉장히 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원 버튼하고 볼륨 버튼이 있어요. 이게 펜슬 부착하는 카메라 있는 쪽 뒤쪽 옆으로 보시면 있어요. 옆으로 조금 긴 스타일이어가지고 영화 보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처음 기본 구성으로 깔려있는 어플은 이 정도입니다. 색상이 굉장히 선명해요. 옛날에 갤럭시 탭 하면 좀 이미지가 아이패드보다 좀 별로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색상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14인치 맥북이고요. 이게 갤럭시 탭.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사이즈 굉장히 크죠?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반응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할인할 때 구매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제 유튜브 영상 한번 시청해 볼게요. 색상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네요. 이번에 라스베가스 갔던 영상. 영상 굉장히 선명해요.